강당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하고 야구장에서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점점 사이즈 늘려가지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게임에서. 그래서 네. 이제 거의 세계 최고의 어떤 e스포츠 중계의 어떤 노하우나 네.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회사가 됐는데 지금 나이스게임TV가 거의 온게임의 초창기 PC방 메가이프테이션에서 하던 그렇죠. 그 정도 수준? 뭐 이 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그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스타리그를 돌이켜보면 낭만이 그래도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좀 아련하게 나이스게임TV도 좀 그렇지 않을까 몇 년 뒤에 그때 나이스게임TV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성장통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바쁜 게 막 그 어릴 때 클 때 막 갑자기 커지니까 아픈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언제 성장통? 난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 당근 계속 낚임의 탑이니까. 한 번에 확 큰 나요 보통? 아니요 완성이 됐죠. 완성품입니다. 아, 키 말이야 키. 아 키? 어렸을 때 한 번에 성장통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 진짜 아파요? 그게 키가 막 190 넘는 사람들은 이 살이 막 터지잖아 크면서. 그래요? 저도 아파본 적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왜 나 서른이야 뭘 더 왜 더 잘아요. 포유류는 적정 이렇게 성장곡선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만해. 포유류까지 나오는 거야. 공룡형 인간이라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잘할 수도 있어요. 멈춘 지 너무 오래됐어. 아 지금 계속 세팅창에 LG앱 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딴 거 회의하느라고 커뮤니티를 못 봐서 네. LG가 뭔가 팀 변화가 있나 보네? 이따 저희가 뭐 1부 마치고 할 수 있으면 보고 2부 때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팀들 몇 팀 이제는 딱 정해졌어요. CJ, LGIM, 스톰. LGIM 오늘 경기해야 되는데. 언제요? 3사이죠? 용자우투? 아 그니까 기존에 오늘 각성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멤버가 나오려나? 그러니까 그 리빌딩의 측면이 말씀하셨던 선수 교체 혹은 선수의 각성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진 실드 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각성한 케이스고 원디리보 방송했습니다. 네, 롱판더 선수도 지금 각성을 준비를 해 있다는 정보를 주셨으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LG에 대해서는 궁금하네요. 나는 오늘 용정부터 대회 나오는데 바뀐 멤버로 대회 나오지는 않을 텐데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LOL이 KT가 치고 올라오면서 KT, 나진, 아주부, 삼국지 이 정도로 구성이 됐고 그 후발주자들이 쫓아오는 형세가 되지 않을까. 아주부 위나라. 나진 오나라 한나라 KT 오나라 오나라 오나라. 삼국지 위초고 아니야 삼국지는? 한나라가 왜 나와요? 어? 한나라가 왜 나와요? 유방 그건 다른 거 아니야? 삼국지 아니잖아 그거. 그렇네. 그 한나라 당도 아니고 다 잘 들었잖아. 그렇게 세 국가가 있는 거지 뭐. 좋았지? 요즘에 퓨전이 대세잖아. 그렇습니다. 삼한지, 삼국지하고 소한지 합치는 거지. 그렇습니다. 동수도 삼국지 꽤 많이 읽었습니다. 네. 좋아하죠. 네. 게임으로만. 아, 그래. 게임으로 배웠어요? 나는 처음에 월탄 삼국지라고 이렇게 두껍고 세로로 돼 있는,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진짜 막 그런 걸로 읽어서. 한 20, 3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게 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쫙 있는 거를 너무 지루한 거야. 사람만, 이름만, 그림도 하나도 없고. 사람 너무 많아.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누구죠?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은 그 소설가, 이문열 삼국지. 네, 이문열 삼국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고우영 만화가. 고우영, 난 지금도 고우영 삼국지가 최고의 삼국지라고. 만화로 보면. 만화기도 하고 고우영만의 그 해석이 맞아. 너무 재밌어요. 해석이 그 사람은 그 중국 이런 것들 만화를 많이 그렸는데 18사 고우영 18사 랩도 되게 재밌고 초한지도 재밌어요. 고우영은 고우영 거만 봐야지. 저 게임으로만. 그렇습니다. 게임도 재밌어. 이벤트가 들어온 게 삼국지 12탄 해보셨어요? 삼국지 그런 게임 말고 그런 게임 말고 연벌전 이런 거 바로 끝나는 거 알 수 있는 거 삼고초리 하더라고 막 쫓아가고 진짜. 너무
너무 츤데레. 네. 아. 제가 그냥 너무 츤데레. 자, 이렇게 해서 용재고트는 지금 중국의 또 IG와 팀 WE의 강력함, 그리고 아, 팀 WE가 이번에 그걸 하면서 뭐라 할지? 온라인 대회야 상금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 대회에 대충 한다. 이런 또 논란을 불식시킨 4강전. 그렇습니다. 마지막 5경기에서 IG와의 경기에서. 확실히 그 전략적인 선취점을 거둘 수 있는 것도 더 시작을 해서 예쁜 경기를 했죠.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구나. 사실은 그런 상금이 좀 적은 대회에서 최고의 전략 카드를 아끼는 거는 난 그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팀이 비기는 감출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롤드컵에서 아즈브 프로스트와 TPA의 결정적인 그 승패를 갈랐던 차이는 아즈브 프로스트는 기존의 것을 잘하려고 했었던 거고 TPA는 롤드컵을 위한 전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비기를 쓰든 안 쓰든 중요한 건 한 번 보여주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보여야지 예전에 썼던 걸 가져오면은 이거는 이기기 힘든.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시기가 낭만의 시대라는 게 결국은 별의별 전략이 다 나오는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서는 전략을 과거에 썼던 것이 폐기하고 빨리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한번 반보라도 최소한 그런 전략들 조합들 이런 걸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IG도 역시나 강력하고 미사스 게이밍도 강력하고 팀 W가 조금 더 강력하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다가 KT가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 용재고트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는데 오늘 9시에 과연 3, 4위전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을지가 저희한테는 최대의 지금 네. 난제 몇 시간 앞서고 빗돌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용재고트 때문에 롤러화를 좀 기존 시간보다 앞당겨 온 네. 거였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롤러화를 사상 초에 한 8시간 정도 찍어 그런 녹화를 녹화를? 녹화는 아니, 사람들이 싫어하니 생방을 생방을 계속 한 새벽 한 2시까지 롤러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채팅창에 대화하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킬링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더 하죠. 1회 킬링 캠프. 아, 아주 훈훈하게. 너무 대박이 나서. 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라는. 그건 진짜 충격. 진짜 그 시간대가 7시, 8시. 우리가 6시, 6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6시에 시작한 거 가지고 말이 많았고. 공지를 뭐 한 30분 전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7시에 했다가 6시로 바꾼다는 건 30분, 30분 전에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동준 해설이 5시에 왔어요. 나이스게임 TV에. 그래서 대비만 했어요. 5시에 와서 7시에서 9시에 끝날 거 6시에 빨리 해서 1시간이라 더 뽑아먹자라는 생각으로 6시로 바꾼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결정하자마자 바로 공지를 한 거고 뽑아먹자. 뽑아먹어야지. 하긴. 네, 그럼 매일 오는 뭐 날 받아오나? 김동준이? 그래서 한 건데 뭐 7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공지를 늦게 해서 방송국에 자질이 있네 없네서부터 굉장히 막 비난이 게시판에. 근데 저는 리그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시간에 우리가 나이스게임 TV 인터넷 방송이라서 편성에 얽매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런 비난을 막 하는데 그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군. 저희가 뭐 주의해야 할 부분 있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미리 공지를 해야겠죠. 공지는 얼마 정도 전에 공지를 해야 돼요? 하루 전? 하루 전에? 못해도. 못해도 하루 전에 한 거는 무조건. 근데 그때 상황은 사실은 저희가 하루 전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30분 전에 급하게 된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이해는 부탁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좀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시간보다 3시간이 더 재밌잖아요. 근데 앞에 한 시간을 못 본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면 뭐.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나이스게임 TV가 이제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어디까지 이제 맞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편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급하게 바뀌는 부분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냐, 아니면은 한 번 한 약속은 절대로 지켜야 돼 그럴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느냐.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돼. 편성이 되게 자유로울 수밖에 없거든. 저는 그거 해결될 거라고 봐요. 저희가 지금 성장통이 끝나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요 킬링캠프 롤러와 이런 저희가 시간이 밀려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다른 것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성장을 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구매해주시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정말로 바꿀 필요 없다,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바꿔야지 이런 자신감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순간부터 저희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봐요, 시간표를.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단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김동준 네이버 검색어 1위를 하고 7시, 8시 황금 시간대 네이버 검색어 1위를 하고 굉장히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말년 작가님을 언급을 했는데 이말년 네이버 검색어 1위. 김동준은 아이돌 김동준인가? 이러면서 약간의 섞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나중에 바뀌었잖아 사진이. 사진 그게 대박이었지. 그리고 네이버 메인 사진도 바뀐 거 아세요? 그 삐쭈삐쭈 이 사진이 아니라 정갈한 사진으로 바뀌었어. 진짜로 사진까지. 그거 알아서 바꿔준 거잖아요. 네이버 관계자 보고 있나 기능 캠프를 나이스 게임 팀 가지. 나도 올려줘. 나도 없어 네이버 검색하면. 저 제 본명 검색하면 이한이 씨나요. 누구? 탤런트 이한이. 김우이중 치면? 네, 김우이중. 분명히 김우이중. 나는 아예 없어. 너랑 나는 아예 없어. 네이버 인물 검색에. 빗돌은 있어. 빗돌 자기가. 자기 꼬봉시켜가지고. 그런 것 같아. 누군가 해줬어. 누가 해줬더라? 누가 이렇게 그거 신청을 막 하면은. 이한이 씨 나와요. 저 보세요, 이한이 씨. 김우이중 저 보세요. 안양 새마을회장 신임씨. 당군 치면은 나오나? 당군은 당군 할아버지 나오죠. 근데 그래도 영광금 재생은 다 우리 당군 쪽이야.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분 기차 정진호 야구 선수 나오고 야구 선수 네. 뮤지컬 배우 네, 없어요 저는. 아예 빗돌은 있어요. 네. 그런 그렇게도 안 나오지 않나? 이름이 없어 아예. 아예 없어. 아예 없어요. 등록이 안 돼 있어. 아 등록이 안 돼 있어. 인물 검색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김동준 바로 나오죠. 나오죠. 해막내. 야. 아 해맑아. 알았어. 그냥 빨리 넘겨줘. 제발 넘겨줘. 자우명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하자. 좋은 자우명이야. 자우명이. 됐고 빗돌은. 빗돌 한번 쳐볼까요? 하광석 가면은 나옵니다. 하광석 가면 나와. 게임 해설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빗돌 하면서. 뭐 최고한 경력까지 다 나오는데 나이스 게임 TV 기획팀 팀장.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물리학 학사네요, 경희대학교. 졸업한 건가요? 네, 졸업했어요. 늦은 나이에. 그러면은. 늦은 나이에. 박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학사 있으면? 석사부터 해야지. 그냥 4년제 대학 졸업 학사야. 아 그래요? 그럼 굳이 왜 저렇게 졸업이라 안 하고 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김동준 얘기를 하다 말았잖아. 그래서 네이버 검색어 1위 하면서 김동준이 1위가 되고 이말년 1위가 되고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 굉장히 훈훈하게 네. 사실은 나름대로 김동준에서는 그러고 나서도 네. 이제 그 키링캠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랑 동수랑 동준이랑 셋이 이제 회사 밑에 횟집에 가서 회를 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출연료도 사실 없이 그냥 와준 거라 네. 아, 줘야죠 주기는. 아 그래? 주긴 줘야죠.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래? 안 주실 생각이었어요? 나는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온다 그래서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 되겠다. 네.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네. 주긴 줘야죠.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기대도 하지 말라는 얘기만 했어요. 저희가 뭐 사정 아닐까. 저희가 정말 잘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뭐 회당 1억씩 주면서 말은 돈 드는 게 아니거든. 야 우리가 잘 됐을 때 이게 우리가 한 달에 대형준도 형 회당 1억 안 받아요. 우리 줄 수 있다 이거야. 한 달에 1조씩 벌면 회당 출연료 1억 주는 거지. 1조씩 대기업 다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회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 근데 김동준이가 회를 진짜 좋아하더라.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회를 많이 먹었어. 출연료는 괜찮은 것 같아. 회를 많이 시키시더라고. 다 먹었어 다. 도미를 거기는 이제 제일 좋은 거를 시켰지. 도미를 시켰는데 동준이는 보통 초장어 간장 찍어 먹잖아. 그것도 안 찍고 그냥 먹어. 두 개지. 두 접시. 그냥 맹으로. 그러니까 회를 진짜 좋아하는 데 도미가 순식간에 없어져서. 그리고 산낙지 시켜. 흡입. 와. 그래서 먼저 잘 먹으니까 얘기하면서 본인은 뭐 자꾸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가 괜히 다
오기 하기 전부터 5시부터 내가 너 부담됐어. 너무 일찍 와갖고 그래서 나 일도 못하고. 아니 그래서 뭐 얘기하면서 끝나고 회 먹으면서도 아, 괜히 자기 때문에 이미 덮어졌었던 얘기들 때문에 피해가는 사람이 와 이런 얘기하면서 걱정을 막 너무 해. 그래서 난 다음 주가 걱정이다. 야, 너처럼 훈훈하게 끝난 방송이 어딨다고 뭘 걱정하냐. 지금 다음 주에 나올 사람 누군지 알잖아. 다음 주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각오를 하고 있고. 네. 네. 각오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지 않았던 게 되는 거 같아. 뭐야. 아! 네, 처음에는 저는 윤도현의 먼 날에를 하고 싶었는데요. 아! 노래 잘 부른다고 했어 다들. 그 자기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 김동국에서 생각보다 노래 잘한다. 맨 처음 막 웃다가 다들 노래 너무 잘한다고. 저래. 나도 몰랐는데. 다음 주 킬링 캠프 강현종 감독님이 출연하시는데. 네, 출연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예, 너무 많은. 것도 많고. 예, 너무 많은데 우리가 결국 뭐냐 방송도 하기 전에 커뮤니티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주 킬링 캠프 안 볼란다 이러면서 글이 나와요. 그러면 홀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건 이거고 아 네 알겠습니다 끝. 이럴 건 뭐하러 하냐 뭐하러 보냐 뻔한데 당연히. 그러니까 다음 주 킬링캠프가 저희 나이스게임TV 킬링캠프의 정체성을 그리고 앞으로 롱런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잣대가 될 겁니다. 내가 그 인터넷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비닐캣을 좀 더 옹호해주고 건웅이를 게임에서 건웅이를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극딜 당하는 애들이 나는 그렇게 막 저렇게 까일 만큼 잘못한 건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있지만 저렇게 가혹하게 까일 만큼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사실은 인터넷 방송을 하면 같이 까주는 게 제일 좋아. 아 속 시원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반응한단 말이야. 그때는 근데 안 부르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아, 깔 때는 안 부르잖아. 건웅이를? 아니 누구든지 깔 때는. 같이 깔 때는 보통은 안 부르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클린 캠프는 아 불렀으니까. 그래서 지금 좀 많은 걱정과 고민이. 그러니까 신개념 까기가 등장을 하겠죠. 제 특유의.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질문을 돌직구 질문을. 그러니까 그날에 만약에 의혹이 남아있다거나 뭔가 아직도 찜찜하다 그럼 저희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나이스게임TV의 표정이 왜 그래? 뭐 안 볼 생각하고 있으니까 감독님이랑 얘는 너 진짜 독한 거 질문하려고? 그럼 안 보면 되죠. 아 진짜? 근데 우린 안 볼 수 없잖아. 그렇지 아주부 팀이 있으니까 그건 몸 사령인데. 그러니까 뭐 깐다는 게 아니라 좀 질문에 껄끄러운 질문들을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다 궁금해하시는 거 궁금해하는 걸 가감 없이 저희는 뭐 직선으로 질문을 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강현종 선생님 이렇게 해명을 했을 때 오해면 오해다 잘못했을 때 우리가 에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할 거냐 알겠습니다 할 거냐 그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그러면 아 좀 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그때 너무 그렇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오 센데? 센데? 사실 김동준에서는 그런 거 할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김동준은 너무 훈훈했어. 뜯어먹을 게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훈훈하고 저렇게 훈훈하고 아 뭐 되게 죄송하다고 막 이러고. 근데도 재밌었고. 아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킬링 캠프에 섭외가 된 것만 봐도. 본인도 어떤 용단을 내린 거죠. 그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으니까 나오시겠다고 하신 거겠죠. 강현종 감독님의 그렇죠. 저희가 뭐 용기를 믿어보자. 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뭐 질문도 올리라고 해줬고 그게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에 대해 정보를 잘 알아야지 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동준 또 1위야. 김동준 얘기만 하면 1위야. 아... 김동준은 진짜 나이스게임TV도 1위 한 번만 해주세요. 나이스게임TV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아니라 왜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어떤 과거 내용들을 다 깔끔하게 저희한테 다 알려주세요. 다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잘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저희도 궁금해해야 사실은. 좋은 대답에는 반드시 좋은 질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좋은 질문 던지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저희도 좋은 질문 던지기가 힘들어요. 네. 지금의 김동준 똥이야. 한꺼번에 210개 단위. 황상민을 젖혔네요. 황상민이 누구야? 아 교수. 김연아. 김연아 쇼한다 교수. 네, 오늘 또 한마디. 이번에 또 했구나. 아, 박근혜는 생식기만 여자다. 아니, 그 한마디. 야 진짜 저 사람을 부르고 싶어 나는. 황상민 교수를 부르고 싶다고. 아 나. 여기 질문 게시판 있거든요. 단순히 질문을 날리는 게 아니라 왜 그 질문을 날려줘야 되는지 그냥 사전 지식까지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열심히 한번. 방송을 확실하게 정말 전설의 방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한 부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진짜 부담스러운. 1회가 너무 흥하니까 1회 게스트가 너무 셌어. 심지어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키링캠프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4회 한 시즌으로 네. 4회를 일단 지금 진행하고 좀 다시 잠깐 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쉬는 동안 저희가 또 뭔가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프로그램? 뭐 구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일단은. 근데 4회 때부터 구상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빵꾸 나는 건데. 빵꾸 나면은 뭐라도 하면 되지. 드디어 무모한 팀 도전. 저의 롤드컵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겠군요. 죄송합니다. 레이팅 좀. 롤드컵은 제한 없어요? 레이팅 제한? 아, 있을 텐데 큰일 났네. 그거부터 헤딩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1회가 굉장히 흥했고 2회도 어쨌든 재밌는 방송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어떤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게 그거죠. 어떻게 말해도 안 좋게 보려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이미 생겨버렸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사실은 남는 장사가 아닌. 그럼 우리도 선입견을 가진 채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나는 그런 게 사실 없거든. 시청자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그 선입견에 따라 가서 시청자의 시선으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는 빠져야 돼. 아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궁금하신 질문 그대로. 어떤 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나는 강윤정 감독이 좋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시청자의 선입견이 뭔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좀 자세히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실드 친다 뭐한다 이러니까는 내가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진짜 실드는 역효과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드가 아니라 이게 왜 실드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좋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실드야 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얘는 나쁜 놈인데 내가 그 사람에도 이 사람 이런 면도 있지 않아? 그럼 실드야 그냥 무조건 듣기 싫어. 그게 듣기 싫으면서 내가 하는 말이 듣기 싫고 내가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무섭다는 거지. 그런 거 자체가. 부산 많이 느끼시나 봐요. 그게 진짜 뭘 해도 실드라고 얘기하면서 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낮은 실드 들어가시죠. 뭐 먹을 걸 시켜야 되지 않나? 끌었다 가시죠. 그렇죠? 네. 저거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빗돌의 위기론에 대해서 2부에서는 이게 빗돌 없이네요? 빗돌이 없으니까 더 원래 없을 때 잘 당군이 없을 때 진짜 극딜을 잘하거든. 아니 난 근데 없을 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뒷담이는 제 미안함이 너무 많아서. 나도 뒷담화 너무 싫어해 난. 에? 형이? 들은 게 내가. 그래서 내가 똥만 싸러 가면 할 거 아니야 하고 없을 때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무튼 2부에는 빗돌의 대위기론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